안녕하세요. 옆나라 개소리를 인간의 소리로 전달하는 머시룸입니다. 여러분,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가 점점 일본 국가 전체를 우익화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인 스가 정권은 우익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지지율 놀이에 정신이 없어 보이며 올바른 소리를 하는 일본인들을 공격하는 형국입니다. 역사적 기록 표현을 애매하게 변경하여 자신들의 죄가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일본 학생들, 젊은 층과의 대화가 앞으로도 말이 안 통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 우익 언론인 상케이에서 나온 개소리 기사를 가지고 얘기해보려 합니다. 종군 위안부, 부적절의 정부 견해, 교과서 검정에 반영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종군 위안부의 표현을 부적절하다 하여 정부 답변서의 각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 문부과학성은 28일 금년도 이후의 교과서 검정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과거의 검정에서 합격한 교과서에는 수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부과학성은 해당 기술을 게재한 교과서 회사로부터 정정신청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을 처음으로 정부가 각 의회 결정의 토대로 종군 위안부의 표현을 부적절하다는 자세를 명확하게 나타내므로써 요 몇 년은 교과서 검정할 때마다 기술의 타당성의 의론이 되어져온 종군 위안부 문제의 일정 부분의 결착을 보여줬다. 여러분, 1993년 8월 4일 당시 일본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당시 사용한 표현이 종군 위안부입니다. 종군이라는 표현이 군인 이외의 군대에 속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일본은 이 종군이라는 표현을 없앰으로써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라고 의미를 희석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위안부로만 표현을 하지만 각 나라의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교과서 검정에 넣어 변경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현 일본 정부는 우익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고 고노다마가 잘못되었다고 깎아내리고 즉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민에 보여주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아주 쳐 뒤지고 싶어 환장한 겁니다, 얘네들. 이런 것들을 대화가 필요 없고 그냥 몽둥이로 좁혀버려야 돼, 아주 그냥. 쳐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 말까 하는데. 기벌놈들! 이어서 검정 기준에서는 교과서의 기술은 각 의회 결정에 의해 드러난 정부의 통일 견해 등의 토대로 한 규정과 정부 견해의 효력은 과거의 검정을 역으로 뒤집는 것이 아닌 금년도의 주요한 2학년용을 대상으로 한 고교 교과서 검정부터 반영된다. 다만 과거 정부 견해가 변경되는 등 했을 때 합격된 교과서에서도 각 출판사로부터의 정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문부과학성은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사 교과서 상의 기술을 둘러싸고 있어서는 중학교과서의 레이와 원년들 검정에서 야마카와 출판사의 판이 주로 1학년생 고교 교과서가 대상인 레이와 2년도 검정에서는 실교 출판사 시미즈 서원의 두 회사의 판이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고 기술을 게재하여 합격하였다. 검정을 패스한 것에 대해서 전시 중에는 없었던 용어이며 부적절 등의 비판이 높았지만 문부과학성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의 표현이 있던 헤이세이 5년 1993년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근거로 기술의 타당성을 지적. 담화 자체는 강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하였지만 동등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져 왔다. 다만 처음부터 강요 결정에서 타당성이 부정되어져 왔다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 뭔 개소리야! 야 이 X놈들아, 전시 중에 없었던 용어라고 꽁 맞고 침 질질 흘리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말하면 이번 원숭이 새끼들 다 꽁 쳐맞고 네? 오전 질질질질 싸면서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익에 점령되어서 이제 그 교과서까지 수정 제대로 한 다음에 그대로 자신들의 후손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외교 선전 포부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아니 만약 어떤 A가 모기약인 F킬러로 B에게 뿌려서 눈을 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이 뿌려져서 그 약품에 의해 죽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B가족은 A가족에게 A가 F킬러로 B를 고문해서 죽였다 라고 말하는데 A가족은 고문한 적이 없다, 약품 중독에 의해 죽은 것이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예시 사건을 F킬러 사건이라고 불렸다고 하겠습니다. A가족의 후손이 당시 F킬러 사건으로 B가족에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A가족 회의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당시 F킬러로 했다는 말이 없었고 당시에는 F킬러란 용어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며 이 사건을 킬러 사건이라고 칭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킬러 사건은 청부살인업자에 의한 사고인지 킬러들의 전쟁인지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What the fuck? 이러면서 또 땅땅 먹게 하고 싶게 일본인가 뭔가 아주 말로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다음 얘기 진행 좀 해볼게요. 어우 속 터져. 한국이 외교청사의 항의 일본 공사를 불러. 한국 외무성은 27일 일본의 레이와 3년판 외교청사에서 다케시마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기술에 대해 제한 일본 대사관의 소우마 히로나오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국 외무성 보도국은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리한 기술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논평은 한국이 독도라 부르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사가 한국의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1월의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이랑 이란 간의 합의에 반한다 라는 것에 관하여서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이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범죄와 반성의 정치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라고 반론하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가 정말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둘째는 이 땅 저 땅 다 내 거 아 몰랑 빽 하는 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공감하시지 않나요? 우리나라와는 독도 영유권, 중국하고는 다오위 다오 분쟁이고요. 다오위 다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는 쿠릴열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영해를 넓히기 위해 인공섬까지 만드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야구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공룡도 자기 조상이라고 할 기세입니다. 속이 터져서 더 이상 말도 안 나오네요. 한 줄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 대한민국 구독! 대한민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애국! 감사합니다.